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평안하셨는지요? 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여러분, 나이가 점점 먹어가니까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영양제 드세요? 영양제 드시나요? 저 사실은 영양제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왜냐면 영양제 먹으시는 어른들 보면 뭐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저러시나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건강을 저렇게 챙기시나. 근데 나이가 조금 먹어보니까 알것 같아요. 왜 영양제를 먹는지. 이게 뭐 오래 살려고 먹는다기보다는 살기 위해서 먹는 게 되더라고요. 아, 생활이 안 되고 너무 힘드니까 일상적인 생활을 위해서 영양제를 먹을 수밖에 없는 나이가 이제 조금씩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우리는 영양제를 잘 먹어야 될 나이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근데 여러분, 육체의 영양제를 우리가 먹어야 되듯이 영적인 영양제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영적인 영양제는 뭘까요? 뭐 알죠? 말씀과 기도겠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통한 말씀의 묵상과 기도에 통해서 예수님이 새벽마다 미명해 그 영적인 하나님의 영양제를 먹고 사역을 했듯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꼭 필요한 게이 말씀 묵상과 기도예요, 사실. 근데 이 기도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제적으로 이 영양제를 먹고 있는지 오늘 요거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전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말씀에 입각하여 성도가 어떻게 영적인 에너지를 하나님께 공급받을 수 있는지, 이 세대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설교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 둘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었어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은 분명했는데 왜 자신이 생각한 민족적, 사회적,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예요? 로마의 압제 속에서 유대를 해방시킬 메시아처럼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로마인을 도와줬어요. 백부장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상해.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그분이 맞는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는지를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그 이제 내가 행한 일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이해를 했을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그 행한 것이 바로 내가 그 복음을 전하는 메시아다. 나의 기적을 통해서 그걸 전해라.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하고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남은 무리들이 있겠죠. 이 무리들에게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해를 할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무리들이. 그래서 이 남아있는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이 정말 구약에 있는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한번 볼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아멘. 자, 남아있는 무리들에게 너네들 왜 요한에게 왔니?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거 아니니 그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요한이다 라고 상황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분명히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길을 예비하러 온 선지자라는 사실을 남아있는 무리들에게 확실히 주지시켜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어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본문 누가복음 7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례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하신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그러나 요한보다 큰 자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 여자가 낳은 자들은 누구냐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여자가 낳은 모든 자들은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죄 가운데 놓인 자들을 의미해요. 모든 인간은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잖아요. 그 엄마라는 존재는 죄인이죠. 죄의 정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죄인으로 태어나요. 여자 아래 있다는 것은. 이 모든 율법 아래 태어난 자들 중에 가장 위대한 자가 근데 세례 요한이다. 그만큼 세례 요한은 구약을 대표하는, 율법을 대표하는 가장 큰 선지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도 복음이 계시된 지금 이 신약 시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이 계시된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가장 작은 자가 된다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요, 구약은 이 신약 복음을 담을 수 없어요. 신약은 율법인 구약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은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뿐이지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약을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네.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 복음이 계시된 신약에서는 아주 작은 자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내면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자들은 율법 안에 있는 자들보다 나은 자가 된 것이에요. 이런 개념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네, 성경에 있어서. 그래야지 이렇게 이단 사상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이 구절을 잘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우리 주일설교 말씀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알다시피 믿음의 장입니다. 그리고 이 전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계속해서 구약의 선지자들,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을 나열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잘 신앙생활 했어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근데 이 사람들, 이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이 증거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어요. 이 약속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이는 왜 그렇게 됐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신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이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아니면, 우리가 누구라 그랬죠? 신약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그들, 누구예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은 구약을 담고 있습니다.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의 가장 높은 선지자인 세례 요한도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구약의 사람들은요,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실. 예. 물론 구원의 메커니즘은 동일합니다. 구약 사람들은 제사를 통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신약의 사람들은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구원의 메커니즘은 동일합니다. 예,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 받은 거지만 이 시대적으로는 율법은 복음을 담지 못하지만 복음은 율법을 담고 있다. 완성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약속된 것,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지는 못한 사람들이 구약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의 사람들은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10년 가운데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내면 안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자, 우리는 이 구약 율법 없이 신약 이 복음을 받아낼 수 없어요. 반드시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신약 이 복음을 받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아, 율법이 필요 없구나, 이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됐네. 그래서 신약으로 바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죄 용서 받았잖아. 율법 안에 묶인 자가 아니잖아. 율법에 있는 모든 계명들은 이제 폐지된 거잖아. 이런 사람들 있죠. 이제 우리는 자유로워. 예수 안에서. 이것이 신율법주의자들이라 그래요. 신학적으로는. 아닙니다. 율법은 폐지된 게 아니에요. 율법은 지금도 동일해요. 우리 십계명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시민법, 의식법 이런 것 도덕법이 있어요. 도덕법으로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양심으로 우리가 남의 이웃의 것을 훔치지 마. 이거 양심으로 존재하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구약의 법이 폐지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구약을 통해서 이제 신약으로 어떻게 넘어가고 구약을 통해서 신약이 이 복음이 어떻게 완성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구약으로 대변되는 율법은 신약으로 대변되는 복음 가운데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아까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이라면, 신약이라면, 이 신약인 복음을 준비할 수 있는 구약의 율법이 필요했다는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청교도 교리에서 준비론 교리예요. 우리 사모님이 지금 그 책을 보시던데, 제가 보지 말라 그랬는데, 아니야, 죄송해요. 봐도 되는데, 사실 이게, 좀 어려워요. 그쵸? 근데, 보셔도 돼요. 네,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율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결코 경을 여기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법인데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이 구약을 바라보는 이 준비되는 마음이 청교도 준비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가 뭐였어요? 율법의 세례였어요. 회개의 세례였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에 대한 해방의 세례였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회개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베푸신 세례가 무슨 세례였습니까? 성령의 세례였어요. 복음의 세례였단 말이에요. 거듭남의 세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의 세례 없이는 복음의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오자마자 하신 메시지가 뭐였어요? 회개하라였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으로 대변되는 복음이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주일설교 말씀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 세례였어요. 요한의 세례는 물의 세례, 즉 회개의 세례였어요. 그러나 요한의 세례를 간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회개가 없이 복음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회개가 먼저 와야 돼요. 그래야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분명히 회개하라. 세례 요한도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이 메시지를 처음에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은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백성과 세리들, 즉 죄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본문에 보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나오죠. 이들은 스스로 의인이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선민이라고 칭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받지 않았잖아요. 이들은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고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합니다.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나눠줘요. 그러나 이들은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어요. 이렇듯 율법이 없이 복음을 받지 못하며 참된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율법의 조명을 받고 죄의 각성의 단계가 일어나서 우리가 죄인임이 드러나는 이 회심 또 회개 이 부분이 가장 뭐랄까요? 가장 기본이고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리는요.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성경 공부 시간에도 나눴지만 제 하이델베르크 2문에 나와요. 2문. 어제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2문에 나왔어요. 신앙의 순서 여러분 구원의 서정 아시잖아요. 보면 말씀의 조명 율법을 받아야 돼요. 먼저. 예, 율법을 받고 그것이 이제 부르심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죄각성이 일어납니다. 회개, 회심 이런 것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요. 성화, 영화 이것이 구원의 서정의 순서잖아요. 이것이 하이델베르크 2문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이델베르크 2문 1문은 뭐였냐면 현세나 내세에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는 누구입니까? 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답은. 그러면 이러한 위로 가운데, 이문이에요.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하이델베르크 이문의 답은 이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그렇죠? 죄각성, 율법의 선포. 그리고 둘째, 나의 죄의 비참함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조명을 받고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 이게 성화예요. 이게 구원의 서정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오늘날 보편적인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는요, 이 율법의 기능을 너무 간과하거나 무시하고 경홀히 여깁니다. 율법을 너무 경홀히. 이미 구원받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았고 자유하다 그러고 뭐 이게 무슨 주의죠? 이게 구원파잖아요. 그렇죠? 이게 구원파예요. 반율법주의. 이 율법의 기능으로 말미암아 죄각성의 부분을 너무나 경홀히 여겨요. 진정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그러나 죄각성이 일어난다면요. 올바른 죄각성, 율법을 통해서 죄각성이 일어난다면 그래서 이제 회심에 이르게 된다면 우리 삶의 정체성은요 180도 완전히 변합니다. 삶의 모습이 완전히 변해져요. 그러니까 제대로 우리가 죄각성이 일어나면 율법을 통해서. 근데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완전히 변하지 못한 상태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게 돼요.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보여주기식이에요.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 되고 연합되고 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성품과 이 온화함과 성령의 능력 충만함이 없이 풍월만 들어갔고 선학기 3년이 풍월을 읊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박식하니까 교리는 아니까 경건의 능력에 부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죄각성의 단계가 너무 약했기 때문이에요. 네. 율법의 조명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그런 자들은 그저 율법을 통해서 그걸 뭐라 그러죠? 부르심 중에 외적 부르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외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지식적 동의를 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슨 부르심이죠? 유효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 유효적 소명이라고 그러죠. 그걸. 예. 이걸 받아야지만 끔찍한 죄에 대한 각성과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우리가 간절히 알게 되고 이거에 대한 우리가 회심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외적 부르심을 받은 보편적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인간적 수준의 죄책감이 일어나요. 아,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아, 나의 죄를 위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감정적 회개를 통해서 눈물도 흘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구원받은,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구원받은 믿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한 진정한 죄각성이 무엇인지
그런 심령의 변화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각성을 통해서 중생과 회심에 이른다면 그 사람은 어떤 정체성으로 어떤 본질적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내면과 또 외면의 삶에서 어떤 성화의 열매를 나타내고 작용을 만들어내는지, 이런 것을 면면히 살펴봐야 돼요. 이것을 했던 사람들이 청교도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번 가을 우리 말씀 사경에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평생을 청교도 신학에 아주 몸바쳤던 목사님을 강사로 초빙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긴밀하게 면면하게 살펴볼 거니까 여러분 많은 기도와 기대로 준비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세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오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오늘 이렇게 본문 마지막인데요. 자, 예수님은 당시 세대 사람들을 지금 뭐라고 비유했냐면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 놀이에 비유합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놀았다고 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렇게 장사 치르는 것도 하고 잔칫집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곡하여도 울지 않는다 그래요. 그리고 뭐라 그랬죠? 네. 피리를 불어도 웃지 않아요. 즐거워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세례 요한이 지금 회개 세례를 전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울지 않아. 그리고 오히려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와, 저 귀신 들렸다. 저 먹지도 않네. 저 귀신 들려서 저래.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와서 뭐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했잖아요.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는데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아요. 피리를 불어도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것을 빗대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는 먹고 마시니까 오히려 저 세리의 친구네. 저거 저 육적인 사람이네. 저 엄청 먹어야 되네. 이렇게 펴면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고 이 인간들의 사고방식이 이래요. 부정적이에요. 뭘 해도 부정적인 것이 나와요. 사람들은. 즉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위시한 당시 세대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회개와 또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이다 라고 책망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마지막 9절 35절에 보면 그러나 지혜, 이 지혜는 예수님이죠. 지혜, 즉 그리스도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이 자녀는 누굽니까? 증인들이에요. 증인들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을 것이다. 곧 예수님의 복음은 증인으로 말미암아 증거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었어요. 자, 이것은요 여러분 당시 예수님 시대 사람들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즐거워하지 않고 웃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또 곡하여도 울지 않는 것은 당시 사람들의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공히 적용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겠죠. 이렇듯 율법과 복음, 오늘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나누고 있잖아요. 이 율법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지 못하는 자들은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예수님 비유했던 사람들처럼 부정적이 돼요. 뭘 하더라도 부정적인 게 나와요. 회개를 전해도 귀신 들렸다 하고 복음을 전해도 포도주와 먹는 것에 한다 하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기준과 생각은 자의적입니다. 자기 기준이잖아요. 인간의 기준과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것으로 해석을 해요. 사람들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정적인 방향으로 사고가 전개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말씀이라는 기준이 없고 이 바른 마음이라는 지정의가 바르게 성령 안에서 이렇게 세워지는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긍정과 부정을 나눌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없어요. 자연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요 질서가 아니라 혼돈입니다. 그리고 단순함이 아니라 복잡함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모습을 보시고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 보세요. 사람들이 뭘 고민하고 뭘 걱정하고 사는지 보세요. 단순해도 되는 일 가지고 복잡하게 살아갑니다. 정말 중요한 게 아닌데 목숨을 걸고 살아가요. 그리고 정말 중요하고 정말 생각해야 될 그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생각에 이렇게 미쳐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말하든지 다 부정적이에요. 이렇게 말해도 부정적으로 보고 저렇게 말해도 부정적으로 보고 물컵에 물이 왜 반이 없냐라고 부정적으로 보고 뭐라고 다 부정적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마인드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이래요. 오늘 그 마음은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많이 보던 말씀인데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됐고 그 기준이 망가져 있는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렇듯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연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긍정과 부정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이성과 양심에 기대서 판단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자신의 이성과 양심에 기대서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는 그것으로는요 온전한 바른 길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파멸과 저주의 길로 향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자들, 모든 자들, 특히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지 못한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자들도 무엇을 보든 그들이 무엇을 하든 자기 중심적이죠. 그리고 주관적이에요, 그것이. 그리고 부정적인 시각이에요. 그것으로 세상과 삶을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을 그들은 왜곡해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을 예로 들어서 보면 요한이 그러잖아요.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까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반대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떡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니까 오히려 또 세리의 친구다라고 욕하는 거예요. 어느 장단에 맞출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그런 부정적인 사람들 주변에 있죠? 네, 많이 있어요. 우리도 그런 사람일 수 있고요. 첫째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의 기준을 잡아야겠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독려해야겠죠. 그러나 할 수 없을 때는 피하는 것도 상책입니다. 네. 지혜롭게 하셔야겠죠. 네. 너무 중요해요.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 가운데.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근데 성도들, 우리의 같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 바른 참과 거짓, 선과 악 이런 것을 나눌 수 있는 긍정과 부정을 나눌 수 있는 성도들에게는 바른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부정적인 자들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말씀 묵상을 아침마다 매일 하는 이유가 여기에요. 그걸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그러므로 이제 복잡한 자들이 아니에요. 복잡한 생각으로 살지 않는 자들이 돼요.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 배웠죠. 하나님의 단순성. 우리가 그 형상으로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것이. 예. 진리는 단순하고 명확해요. 그리고 선하고 긍정적이에요. 이게 진리의 특징입니다. 진리를 가진 자들이 부정적으로 말할까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예.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자들이 부정적인 견해나 식견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빛 가운데 어떻게 어둠이 깃들 수 있겠냐고요. 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란 지각을 사용하는 성도라고 하죠. 이런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제 중용의 마음으로 균형 잡힌 마음으로 판단하지만 세상으로부터 판단받지 않는 그 자리에 올라갑니다. 아, 그리고 악을 미워해 이 사람들은 악을 판단합니다. 그게 왜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니까. 그러나 그러면서도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아요. 선으로 악을 이겨요. 그 마음을 갖게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절대 가질 수 없는 마음이죠. 세상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대해요. 원수는 원수를 갚잖아요. 근데 우리는 원수를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악은 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균형을 갖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놀랍고 아주 큰 힘이에요. 아무나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가진 사람들은 이 균형과 지식과 지혜와 지각을 갖게 돼요. 네. 우리가 이 지점의 균형을 갖는 거, 이 균형과 이 지점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계속 나누는 게 그 지점을 갖추기 위한 어떤 소양을 갖추기 위한 공부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성화거든요. 결국 성화의 열매거든요. 이것이 뭐냐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마음이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갖고 있지만 사랑의 마음의 속성을 균형잡게 갖고 있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나 악에 대해서는 정죄 판단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어요. 그런데 성도가 이 마음을 갖고 유지하기 위해서, 즉 늘 깨어서 이 지각을 갖고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바로 말씀을 통한 묵상과 기도라는 이 은혜의 방편이 필수적이라는 말을 드린 겁니다. 아무리 중생받고 회심한 자라도, 그 자일지라도 인간은 육체의 본성을 죽을 때까지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명령과 이 은혜의 방편을 누구에게 준 거냐면 성도에게 준 거예요. 성도가 아닌 자연인들은 기도가 뭔지를 몰라. 기도할 수 없잖아요. 네. 우리 성도, 중생받고 회심한 자들, 이 성화의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필요한 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 자들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지 않으면 죄 가운데 괴로운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 나는 중생 받았으니까, 난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잘할 수 있겠지. 아니요.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입각한 묵상과 기도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피곤한 삶, 더 피곤한 삶 살아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우리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임석하지 않은 자의 말을 하지 않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사셨습니까? 물론 그런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지만 오늘을 다시 기점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에 가장 복된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서는 오늘만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마음을 회복하고 우리가 오늘 마음을 정진한다면 우리 마음을 오늘 회복된다면 그게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그분과 연합된 상태에서 나오는 이 성령의 열매를 내적으로 맺고 살았는지 여러분들이. 그리고 현세나 내세의 유일한 우리 위로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심령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면서 모든 것에 감사한 삶을 사셨는지. 이 감사와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는 어떤 지경, 어떤 상태까지 이르냐면요. 여러분 들숨과 날숨 아시죠? 들숨, 날숨이라고 하잖아요. 이 숨 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한번 숨 한 1분 참아보세요. 아실 거예요. 내가 이 공기를,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주신 이 공기를 값없이 들이마실 수 있다는 이 기쁨이 엄청 큽니다. 그리고 이 마시고 내쉬는 이 행복, 이 기쁨이 엄청 커요. 호흡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거 하나님이 이 공기 안 주시거나 내 코를 막아버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것만으로도 정말 큰 기쁨과 감사를 느낄 수 있어요. 이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교제가 없고 은혜가 없으면요. 이게 무슨, 이게 뭐, 이거 당연한 건데 이거에 대한 오히려 숨 쉬고 있으면서도 불평, 불만이 넘쳐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의 조건이 다른지 몰라요. 여러분 안에서 무엇이 나오는지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다고요. 나무는 열매로 안다고요. 겉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경건하게 앉아있는 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진짜 내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붙어서 내 안에 내적으로 뭐가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가? 뭐가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 내 생각과 마음을 남들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스스로. 그걸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자신을 점검하면서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접붙임 받은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의 방편인 말씀을 통한 묵상과 기도를 사모해야 되겠죠.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면드리고, 권면이 아니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권면이 아니잖아요.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 또 오늘 본문에 입각해서 회개의 눈물을 흐리기 위해서, 복음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 묵상과 기도다. 지난주 우리는 무슨 말씀을 전했냐면요, 말씀 교리가 중요하다고 제가 전했어요. 교리. 교리가 없어서 세례요한도 헷갈렸어. 교리를 제대로 알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다다르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전했죠. 오늘 제가 이어서 두 번째 솔루션으로 기도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은혜의 수단이잖아요, 은혜 방편. 자,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씀은 기준을 세우는 것이라면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가 내면에서 실질적으로 호흡을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아침 말씀 묵상 그리고 새벽 기도를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이미 광고가 들어갔죠? 여러분들과 같이 이것은 권면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성도의 의무예요.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성을 갖고 있었지만 인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에너지, 그 영적인 힘을 공급받으셨어야 돼요. 그래서 그 조용한 시간, 혼자 조용히 피곤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날마다 하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 영양제만 먹고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이 건강해야죠, 영이. 그렇죠.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져야죠. 그게 중요한 거죠. 기도, 이제 아침에 새벽 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 왜 성도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까? 그것이 우리 영혼을 잠들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혼이 깨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생각과 마음이 바로잡히고, 그럼으로써 평안과 기쁨 가운데 우리가 성화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이 삶을 살기 위한 거예요. 그 얘기 알잖아요. 우리 복음주의권 교회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 누구야? 그 미국 대통령 중에 나는 바빠서 더 많이 기도한다,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삶이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바른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바른 판단. 가장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바른 판단을 하려면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로 그리스도와 충만한 상태면요, 너무 쉽게 판단이 되고 너무 쉽게 분별이 되고 너무 쉽게 여러분들이 길을 나갈 수 있어요. 네. 공부하는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근데 이게 연합이 되지 않은 상태면요, 얼마나 혼돈하고 경우의 수를 따지고 여러분 스스로 힘드니까 기도가 너무 정말 필요한 겁니다. 네. 오늘의 만나 이 양식을 통해서 영적 힘을 공급받아 하루를 살아야지만 성도는 성도다운 삶을 살고요, 힘있고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비리비리 살아가는 게 기도 안에서 그래요.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만나를 먹으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 새벽 기도는요, 꿀이에요, 꿀. 영적인 영양제입니다. 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그 몸의 영양제도 많이 드시지만, 아침마다 우리 이제 새벽 기도 시작을 할 때, 이 영적인 에너지를 늘 공급받아서 그 영적인 보약 드시면서 좀 신실하게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자, 사람들이요, 다 먹고 건강해지기 위해서 삽니다. 근데 우리는 먹고 건강해지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서 천년을 사는 것이 보다 행복한 게 성도예요. 올바른 생각과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상태를 경험해 본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여러분 충분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죄와 저주 안에서 백년을 사느니
하루는 영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순간을 살더라도 그 온전한 기쁨을 만끽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의 수단을 여러분들이 붙잡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분명히 열매를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닦은다 그랬어요. 깨끗하게.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건 제거해버린다 그러죠. 왜 제거합니까? 얘가 더 열매를 맺어야 돼. 이걸 잘라야지 영양분이 일로 가요. 그게 다섯 달란트, 한 달란트 비유랑 똑같은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들 뺏어서 다섯 달란트에 주는 거예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래요. 성경에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에 성공하지 못하잖아요. 오히려 더 피폐해집니다. 그거 아십니까? 기도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상태가 더 안 좋아진다고요. 그래서 귀신이 떠난 다음에 이 마음이 빈자리가 되면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 그러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드린 게 기도하시면 분명히 승리하셔야 돼요. 이 승리가 시간이 아니에요. 오래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은혜를 사모하고 내적으로 깊이 영적인 교감을 헤엄해서 은혜의 그것을 공급받아야지만 여러분이 힘을 얻어요. 그래서 진자는 이긴자의 종이 되고 여러분들이 그 힘을 공급받아야지만 열매를 더 맺게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도 여러분 깨닫고 그러나 기도도 우리 힘은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너무 심플해요. 진정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진정 그분만이 우리의 위로자라는 사실을 내가 내 마음으로 진정 고백한다면 바로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충만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이제 그런 마음으로 기도 생활 충만하게 하고 또 성경 교리 공부 충만하게 해서 늘 성화의 열매를 맺고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주변 친지 또 이웃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냄새를 낳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고 성화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